근데 정말 소중함 뭔지 알겠다. 너무 소중하다. 나 진짜 저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 진짜? 이거 진짜 먹어도 먹어도 하기 싫다. 나 이걸로 안 된다.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어제 남던, 어제 먹고 남은 치킨을, 치킨무랑 아침을 먹고 있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지겹습니다. 오늘도 몇 킬로? 오늘은 진짜 적습니다. 한 뭐 89킬로 정도? 또 쉽게 얘기하시네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하실 건데요? 우리 고양이들도 좀 보고 좀 쉬어야지. 오늘 또 무겁게 갈 일이 없으니까. 아 좋네. 여기서 뺄 거 있어요? 아니야. 이따 봬요. 네. 가자. 와 여기 근데 이쁘다. 상주시야 상주시. 시골에 왔다. 시골이잖아 우리. 라이더들만 누릴 수 있는 풍경입니다. 당분간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됩니다. 이미 눈에 담아뒀는데 음식이 담아뒀는데 맞아. 이거 너 5분에 구운 거다 야. 이거다 5분에 구운 거. 물 채울 건 물 채우고. 네. 나하고 커피랑 물 있으니까. 네. 편하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린 좌회전 안동댐으로 갑니다. 합니다. 다들 부산으로 가시네요. 깻잎, 깻잎이 되게 잘 어울리신다. 고기 까먹고 싶다. 여기 논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좋네. 뭐가? 느낌이. 아, 그래. 그녀의 마음에 네, 들었다. 깻잎이 마음에 들어. 너무 좋고. 조심. 아이고. 아이고 저 뭐야.
그늘 그늘 쪽에 앉아. 시원아 물 마실래요? 너 물 안 먹잖아. 안 먹었지? 그래? 전기는 대단하구나. 목이 마르지 않아. 네, 목이 마르지 않아. 길이 영화스럽지 않아? 아니 무슨 로드무비 나는 전설이다. 뭣도 모르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왜 그래 생각하는 게? 이제 한디가 먼저 잡아먹히고 얼마 도망가다가 이제 잡아먹히고. 왜 내가 먼저 잡아먹혀? 빨간색이 눈에 띄어. 링 자전거가 빨간색이거든? 그러네 나쁜 색으로. 좀비가 무슨 색깔을 따져? 안 따져? 뭘 따져? 빛에 반응하지 않나 빛에? 그래 뭐 빛에는 반응하겠지. 니꺼 네 유광이잖아. 우와 여기 완전 돌다리다 돌다리. 어깨동무. 어깨동무 좀 할라 했더니. 감사합니다. 물 좀 먹고. 이 때마다 놀랍다. 좋았어. 막 보급도 중간중간 계속 주고. 그래.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라갖고 되게 부담스러웠잖아. 초반에는 왜 이러지? 막 이랬어. 너무 부담스러워.
딱히 없어. 여전히 웃고 있네요. 진정한 미너. 오, 이거는 나도 힘든. 자전거 도로야? 보여줘. 안 했어? 어, 뭐야, 안동이 하이탈이 없어. 난 나왔는데. 찍었으면 됐어. 그래. 야, 배고파. 이제 끝났어요. 식감이 어때요? 좋아. 뭐가 좋아? 끝났어. 집에 갈 때 부담이 없잖아. 이제 모든 힘을 갈 때 다 쏟아내고 올 때는 편안하게 나처럼 기절해서 오면 돼. 이 정도의 편안함을 한번 느껴봐야. 그렇지. 다음에 또 가지 않겠어? 네. 아이고. 8시 12분. 자, 오늘 일정 어떠셨습니까? 오늘 힘들었죠. 계속 힘이 들었고 또 힘이 들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 경험했고요. 네, 이제 막 큰 숙제를 푼 기분이고 앞으로 언니의 자전거 인생 응원하고 나는 이제 나의 삶으로 돌아가야지요. 여튼 오늘 고생이 너무 많이 하셨고요. 힘들었어. 전기 자전거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쉽지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일반인들이 쉽지 않은 거를 나한테 너무 쉽게 권했어. 거절을 못 하게끔. 무슨 돌림노래도 아니고 거절하면 또 물어보고 거절하면 또 물어보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난 큰, 아, 진짜 진짜 대단해. 마음의 숙제를 던 기분이야. 어, 나 이제 오늘은 대단해.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얼른 갈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